정보를 함께 배우는 지식공유 플랫폼 유통물류 모빌리티 콘텐츠 로지브릿지입니다. 오늘은 혁신기업 국가대표 천혜에 선정될 만큼 많은 관심 받고 있는 화물 중개 플랫폼 코코넛 사일러의 김승용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대표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고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코코넛 사일러에 대한 소개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현재 화물 자동차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코코넛 사일러 주식회사의 김승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코코넛 사일로는 베트남을 기반으로 하는 아세안 지역을 타깃하는 화물자동차 중심의 모빌리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이고요. 초기에 현대자동차그룹의 사내 스타트업으로 발족을 해서 지난 2020년 7월에 스핀오프를 한 기업입니다. 현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정 부분 사업에 제약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열심히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베트남과 굉장히 많은 깊은 인연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뭐 우선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대표자 본인이 베트남에 대한 애정과 기호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베트남은 한국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리고 연관을 갖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업적으로도 그리고 시장성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초기에 베트남 그중에서도 특히 호치민시티를 기반으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부분에서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베트남에서 시작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우선은 최근에도 그렇지만 뭐 포스트 차이나라고 이제 명명될 만큼 굉장히 제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그 제조업에 후행하는 물류업의 성장세 또한 두드러지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베트남은 현재 그 코비드-19 사태가 있긴 하지만 중국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인 만큼 어떠한 그 시장성과 폭발적인 잠재력 그리고 엄청난 인구에 대한 자본적인 유입 이런 것들이 기대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베트남의 시장을 타깃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도 충분히 잘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고객 관점에서 더 쉽게 코코넛 사일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 절차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프로세스고요. 일반적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화물차에 대한 호출을 진행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이제 화물차에 대한 배차가 이루어지고 물량에 대한 수급과 물량에 대한 운송 그에 대한 정산 프로세스가 1년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통상적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차주와 그리고 일반 화주들이 사용을 하게 되고 SaaS 형태의 그 PC 웹 서비스를 물류사와 화주사가 활용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서 보다 손쉬운 일종의 물류 시스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을 하는 이런 비즈니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장에서는 실제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나요? 뭐 쉽게는 간단하게 이제 물건 운송하고 싶은 일반 개인 고객들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이용하고요. 통상적으로는 베트남에는 굉장히 많은 제조업체들이 이제 입점을 해 있어요. 네. 특히나 한국 업체들의 경우에는 베트남 상당수의 GDP를 차지하고 있을 점유하고 있을 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시장에서는 베트남에 입주하고 있는 한인계 제조업체 그 제조업체들이 물류량에 대한 어떤 운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당사의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베트남 시장을 노리면서 특별한 기술력을 갖추신 게 대표님만의 그런 팁 같은 게 있으실까요? 뭐 저희가 갖추시게 된 사실 뭐 기술력을 네. 갖추게 된 배경을 대표자 본인의 역량이라고 만약에 이야기 드린다면 원래 그 현대자동차에 초기에 입사를 했었을 때 그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수출 트럭에 대한 제품 기획 업무를 이 연구소에서 담당을 했었고요. 해당 배경이 그렇게 길진 않았지만 이 특히 화물차 시장이 일반 여객차인 승용차와는 사뭇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해당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더 제고할 수 있었고 그 제고된 어떤 지식과 경험 그리고 약간의 좀 눈썰미를 통한 수급된 어떤 인사이트 등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하는 노하우를 많이 이제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대표님 본인의 눈썰미가 아주 좋으셨던 걸로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장 진입의 문턱이 높은 편이라고 보시는지 외국인 자본으로서 그리고 외국인 기업으로서 당연히 높은 게 맞고요. 네. 만약에 그 외국 자본이 이제 특정 국가에 진입을 하는 게 그리고 이제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의 자본에 들어왔 우리나라로도 이제 유입이 됐었을 때도 굉장히 많은 그 허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지만 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한국계의 인프라도 많이 이제 저변을 확대하고 있고 그리고 저변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보니까 많은 이제 미리 진출해 있었던 제조업체나 물류업체들 그리고 한국에서 조성된 여러 가지 그 자본들도 베트남에 대한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대내외적으로 많은 조력을 받고 있어서 저희 당사 혼자 만약에 진출을 하고 당사 혼자 비즈니스를 영위했다면
실패의 위험성이 크고 리스크를 감내해야겠지만 현재 진출하고 있는 그리고 진출할 예정인 기업들로부터 많은 조력을 받고 있다는 점이 당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의 안정성을 담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경쟁 업체에 대한 현황이나 현재 시장에서의 위치 그리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실 계획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지 로컬 기업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시기를 잘 활용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고요. 네. 사실은 저희는 뭐 경쟁 업체라고 할 만큼의 두각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 형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초기에 이제 출발선상의 선 그리고 출발선상에서 저기 골을 보고 있는 최종 결승전을 달려나가는 그런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그들의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방식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전략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이런 단계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인력들을 활용을 하는 어떤 공격적인 마케팅이나 영업 방식 그리고 네. 홍보 방식을 통해서 저희도 이번 3분기와 4분기 저희도 괄목할 만한 실적들을 대내외적으로 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